자, 시장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 가치는 자, 그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회 보면요. 시장 가치 개념이 나와요. 작년 우리가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던 내용이죠. 시장 가치는 이 평가 대상 물건을 우린 줄여서 대상 물건, 평가 대상 토지 등을 줄여서 대상 물건. 이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할, 자, 밑줄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물건의 가액. 여기 중요하거든요.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줄 거두시면 되겠죠. 자, 시장 가치의 내용인데 554페이지 보시면 제5조가 나오죠. 자, 그 5조에 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나오는데 이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 또는 20또 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이 5조에 1항을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뭐를 기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가치인데 이것을 가끔 시험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적정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적정 가격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입니다.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걸 주의 좀 해두시라. 말을 바꿔버립니다. 자, 2항 볼까요? 자, 554페이지 2항. 감정 평가 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 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가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를 보면은 우선은 부동산 우리가 가치에 있어서의 형성 요인.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주고 이것이 바로 또 부동산 우리가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주죠.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보면은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과 법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크게 나눠 볼수 있어요.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 수요 측면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유용성, 효용이 있고, 그리고 유효 수요가 있어요. 수요 측면에. 자, 유용성, 효용은 부동산에 관한 욕구. 자, 이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 충족시켜주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유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자, 주거용 부동산, 이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있죠.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인 뭐죠?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생산성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런데 자, 관련해서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모아 살 의사도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를 말하는데, 24회 시험에서는 이 지불 능력 없다고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22회와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공급에서는 이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상대적 희소성. 자, 이 희소성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이죠. 우리는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것을 말하고, 자, 그리고 요 상대적 희소성은 무슨 개념? 요거는 용도의 다양성.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공급은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희소성인데, 이 상대적 희소성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자, 법적 요인으로서는 이전성. 자,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통제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뭐가 된다? 이전이 되어야 한다. 이전성. 자, 이 발생 요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의 힘을 형성 요인인데,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유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 연관성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유동성의 특성과 연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가치의 발생 형성 요인은 일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이 있어요. 자, 가족의 구성, 가구 분리 등의 상태, 그리고 또는 뭐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건 사회적 요인이거든요. 또뭐 세금 부담의 상태, 교통 체계의 상태, 기술 혁신, 산업 구조, 고용 임금, 이런 것을 보는 건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뭐 규제, 뭐 통제, 토지 이용 계획, 정책, 제도, 이런 걸 보는 건 행정적 요인. 그래서 이런 요인이, 일반 요인은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고 그 지역에 자연적 조건과 결합하여 이 지역 내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상태 및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있겠고, 이 지역 요인에서 토지 건물의 개별적인 상태나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개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의 3대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데 우리 발생 요인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발생 요인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요, 요 발생 요인이 가끔 우리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요
발생 요인이 또 어디에 영향을 줘요?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은 뭐냐? 자, 여러분 교재 564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을 보면은 우선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우리는가 원칙이에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거에 관한 법칙성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이러한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부동산 평가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기준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그래서 이제 여러분 13가지 원칙을 배울 텐데 이 원칙이 이제 시험 문제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다. 13가지 원칙. 출제 원래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이것은 부동산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입니다.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서 토대, 밑바탕, 이 토대가 되는 시간의 원칙이 있어요. 자, 최유효 이용의 이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이 시간의 원칙이 있어요. 자, 이 원칙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 예측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예측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장래의 수익성, 쾌적성 등의 예측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자, 예측의 원칙에서 부동산 가치가 나오죠. 거기 보면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개념의 근거가 되죠.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고 시험 문제는 변동을 많이 출제하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그 가치 형성 요인의 인과관계 속에서 부동산 가치는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우리가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 우리가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평가 가격 결정, 평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이 항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수 있다가 이 항에 나오는데 하여튼 기준 시점이 떴다 하면은 변동입니다.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용에 따라 소모되면서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죠.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물리적 감가도
이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또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네 가지가 최유효 이용의 요거는 내부적 요인이에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있어서 이 내부적 요인에 한, 즉 대내적인 공간의 원칙인데, 자, 네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우선 수익. 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자, 단위당, 여러분,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을 우리는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또이 질문이 또 가끔 우리가 출제를 또 하죠. 자,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 얘기거든요. 자,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자,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를 빼냐?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노동, 자본, 경영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먼저 총 수익에서 지불을 해요. 지불하면 나머지가 뭐죠? 나머지를 우리는 잔여. 여러분, 잔여를 다른 말로 나머지. 이 나머지 수익, 요걸 뺀 나머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는 그래서 토지 잔여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토지 잔여법의 성립의 근거가 된, 하여튼 잔여, 나머지란 말만 뜨면은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잔여만 나오면 수익 배분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 자, 균형은, 자, 균형은, 자, 균형은, 자, 균형은 부동산에, 예,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이 질문이 꼭 뜨게 돼 있죠. 내부라는 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자,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자, 내부 구성 요소가서의 균형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서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상가 건축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이런 감가를 우리는 기능적 감가라고 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걸 무슨 감가? 기능적. 여러분, 2년 전 26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11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기능적 감가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균형은요, 시험의 단골이거든요. 정답 단골. 자, 그리고 기여. 기여는 공헌의 원칙인데, 자, 이 기여도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기여는, 자, 부동산 가치는,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각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또는 기여도를 합한 것을 말하죠. 기여도를 합한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거지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다.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자, 이 토지에 건물이 1층, 2층인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3층을 뭐 하고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한다. 이 3층의 증축인데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 공헌을 하느냐. 그래서 증축을 하는 게 좋은가 따져봐야겠죠. 추가로 비용을 투입을 하는 게 좋은가. 추가 투자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기여죠. 또 주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을 해서 합병했을 때 전체 토지 가격이 또 오른가. 또이 합필도 우리는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와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관련해서 요세 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은 균형을 많이 묻고요. 자, 또 위에 경쟁이 있어요. 경쟁. 자, 경쟁, 적합, 외부성이 있는데, 자, 이것은 외부적 요인, 최유효 용의 원칙에 오는 외부적 요인, 내부가 아니라 요세 개는 외부적 요인. 자, 또 시험에는 또 뭐를 출제 많이 하나, 또 적합을 또 정답으로 균형과 더불어서 정답을 많이 묻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돼. 그럼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가 점포는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근데 공업 지역 내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 지역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외부 환경 적합에 위배되면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무슨 감가라면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경제적 감가. 네, 경제적 감가가 나오죠. 적합의 원칙. 능동적인 개념이고 외부성의 원칙은 수동적 개념이야. 외부 효과 배웠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외부성의 원칙. 이건 수동적 개념, 이건 능동적 개념. 자, 경쟁의 원칙은 뭐죠?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경쟁이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뜬다? 초과 이윤이 돼요.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소멸되면 경쟁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있죠. 내부적 요인 4개, 외부적 요인 3개, 토대 이두 개는 최유효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담아야 관련이 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요두 가지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직접 관련이 없고 간접 관련이다. 요거 있죠. 요두 가지는 최유효가 직접 연결 안 돼. 경쟁을 통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간접 관련이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의 이중성 또는 가치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고, 자, 대체의 원칙 있죠.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자,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인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죠.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싼걸 선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은 부동산의 효용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대체의 원칙입니다. 이 대체의 원칙을 또 우리가 시험 지문에 또 우리가 자주 우리가 또 출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의 조건을 보면은 우리는 부동산 상호간이라든지 또 부동산과 일반 상품 상호간의 용도라든지 효용이라든지 가격에 있어서 용도, 효용, 가격에 있어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하죠. 그 대체의 조건도 한번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대체의 조건인데, 자, 이 원칙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죠. 자,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액은 포기된 것,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회비용의 원칙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낸데 여기서 동그라미 친 거, 빨간 동그라미 친거 우선적으로 공부해 두시고 다섯 개 뽑아요. 원칙 다섯 개 뽑고 뭐 한다? 틀린 거 찾아낸 걸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사례가 주어져요. 사례 주어지고 어느 원칙에 해당하느냐 이걸 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84페이지로 와서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죠. 자,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이 대상 부동산인데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우리는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이 뭐냐? 뭐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분석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 우리는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 얘기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이 많죠. 이 지역 내 여러분이 이게 아파트면 동일한 어떻게 돼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유사한.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내 부동산들에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을 표준적 사용이라고 해요.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이 지역 내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을 가격 또는 가치, 가격 수준 또는 가치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지역 분석.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 의의를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제 시험 문제. 작년에 출제 27인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출제했죠. 자, 우선은 의의를 또 우선 확인을 해야겠죠. 자, 성립 근거는 필요성은 우선 토지가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죠.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또 주진 토지가 인접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접성이나 또 지역성을 또 근거로 하죠. 지역 분석, 여러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이 지역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나 가격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선행 분석. 선행. 이걸 먼저 분석해. 여러분, 선행 분석,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 제약하에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개별 분석은 후에. 그러니까
선행 먼저 후행은 나중인데 작년 27회 또 정답 물었어요. 시험에 또 정답 많이 묻는데 이 절차상 우리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요두 개를 시험 문제 우리는 자주 정답으로 많이 물어요. 자, 분석. 대상 범위를 보면은 우선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또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이고, 자, 관련 가격의 원칙은 뭐와 관련 있죠?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는 적합의 원칙과 우선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역 분석이 문제면 이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주거 지역에 속하느냐, 우리가 상업 지역에 속하느냐, 공업 지역에 속하느냐,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또그 지역의 특성이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바로 지역 분석. 그 지문도 세번 우리가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 여러분 지역 분석의 의의 잘 우선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 587페이지 보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세 가지죠. 작년 시험에도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 출제했어요.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은 요겁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자, 인근 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형성에 어떻게 돼?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으로 공통성 있고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어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개념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내죠. 11회, 24회 시험에 또 출제죠. 인근 지역의 범위도 또 우리가 나오죠.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변합니다. 예? 유동적, 가변적이다. 변한다. 자,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 변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 보시면은 자, 588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은 어떻게 돼?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요. 사례 수집은 쉬운데. 그래서 가격 수준 판정이 뭐 한다? 곤란해요. 너무 축소가 되면 용도적 범위가 너무 축소되면 어떻게 돼?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축소되면은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 수집이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5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행정적 구역인 읍면동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 자, 인근 지역에 있어서 그러한 개념 봤고요. 유사 지역 볼까요? 자, 591페이지 보시면 유사 지역이 나오는데, 자, 유사 지역은 얘기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또 유사 지역이죠. 또이 개념이 또 자주 출제를 하죠.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의 특성이 유산지이고 또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죠.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거리의 원근, 멀고 가깝고는 관계없다. 거리 원근과는 무관하다.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거리 원근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유사지 지역, 인근 지역을 포함한 이 광역적인 권역을 우리는 동일 수급권이죠. 자, 동일 수급권. 자,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요 동일 수급권까지는 사례를 수집을 할수 있죠.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을 얘기하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유사지역은 동일 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지역 합니다. 자, 그리고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 유사지역도 주거지역이고요.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 유사지역도 상업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동일 수급권은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92페이지에 우리 보시면 동일 수급권의 의의가 나오죠. 자, 거기에 밑에서 보시면은 동일 수급권 파악이 나오는데 이 지문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인 종별, 규모, 성격에 따라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주거지. 이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파악할 때 주거지를 많이 내요. 주거지는 통근 시간, 통근 거리, 통근 비용을 고려했을 때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 그리고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명성이나 품위 등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합니다. 상업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업의 수익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범위와 일치하는데, 자, 이런 편의점보다는 백화점 같은 고도 상업지가 보다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요. 먼 거리에서 찾아온다는 얘기, 백화점이. 자, 공업지는 생산의 효율성, 비용의 경제성 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업지는 그런데 이 자원 입지형 산업이냐, 소비지 시장 지향형 산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수송수단의 발달에 따라 공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전국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수송수단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요즘 어떻게 항공기까지 발달돼서요. 요즘 달걀도 항공기로 수입하잖아요. 반도체도 항공기로 수출하고. 자, 그리고 이 후보지도 많이 내죠. 자, 후보지는 용도의 뭐죠?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인데, 전환, 이행 후,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자, 여러분,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바로 즉시 건축할 수 없거든요. 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 또는 이행되기 뭐죠? 전. 전입니다. 요거 시험에 세번 정답으로서요. 전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분석은 이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죠.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냐?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냐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상
여기서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인데 개별 분석은 최유형 가격 구별 잘 해두셔야 되겠고 최유효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 요인 분석은 개별성에 근거하고 최유효용 판정은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 분석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이지만 이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으로서 이 전체에 대한 뭐 부분의 관계죠. 부분 분석이 되겠죠.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의 균형과 관련한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작년에 출제인데 시험에 나오면요 여기서 두 지문 여기서 뭐 세 지문 뽑아서 하나의 지문을 구성해서 내는데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원래는 별표 두 개 정도에서 하나 확인을 한번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 나온다고 찍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보통 2, 3년마다 한번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두 개 정도에서 가끔 지문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교재의 평가의 3방식으로 들어가서 3방식의 기초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데 600 우리가 6페이지에 나오는 기초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